서산 기도원에서 머물렀던 대전 은혜교회 목사와 교인 22명, 공주 일가족 3명 등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장소를 다녀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무증상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의심되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대전 은혜교회 신도들은 지난 10일 기도원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대전에서 교회차를 이용해 당일 다녀와 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한 명만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공주에서도 대전 은혜교회 신도 3명이 검사를 받아 양성을 통보받았습니다. 확진자들 가운데는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2명이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알려져 전수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1명이 포함됐는데 집에만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기도원은 밀폐된 공간으로 방역 원칙인 3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동안 행사를 치름을 인해가지고 이러한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3mm 아니고 초밀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지역 발생자는 121명. 그 중에 36%가 무증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이하는 56명으로 46.3%를 차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증감에 따라 시는 중복 동선일 경우 빠른 검사와 무증상 확진자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최근 일주일 정도 본인이 만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 지금의 어떤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하신 분들한테 오늘부터는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본인이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 검사를 권고하고 나머지 신층 조사를 통해가지고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 시민이 무료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감염고리를 끊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